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통 이제 진단할 때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든지 이런 뭐 검사는 보통 우리가 이제 도태를 하거나 폐사한 돼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돼지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사실 이 방법들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RS를 생각을 하면은 가장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이 혈액이죠.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유행성 폐렴은 사실은 체열을 통해서 항체 검사는 가능하죠. 이제 항체 검사는 가능하지만 항원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검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니터링을 할 때는 항체 검사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만 항원 검사의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체 검사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다양한 검사 키트들이 있고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가장 표준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농장들이 아이덱스 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성인 농장은 당연히 뭐 항체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양성인 농장들은 항체 양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항체 검사를 할 때 좀 저희가 항체 검사가 우리가 유행성 폐렴을 검사를 할 때 좀 제한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PRS를 예를 들면은, 아까 앞서 드린 것처럼 PRS는 감염되고 나서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이면 나와요. 짧죠. 네, 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지만 유행성 폐렴 같은 경우는 감염되고 나서 항체가 양성으로 나오는데 3, 4주 정도가 걸려요. 두세 배 이상 긴 네. 거네요. 뭐 두 배. 근데 사실은 제가 실제로 했을 때는 더 길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왜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완율이 낮은 부분도 그 영향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전체 동분이 감염되는 게 한꺼번에 감염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점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제 이완율 때문에 좀 더 늦게 관찰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다른 항체 검사에 비해서 우리가 양성 전환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한이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죠.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항체하고 야외 감염에 의해서 나온 항체하고 구분하기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물론 백신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검사했을 때 이거는 백신이고 이거는 뭐 야외 감염이다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항체 검사가 갖고 있는 이제 뭐 한계점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 동군을 확인을 할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할 때 음성 동군을 확인을 할 때는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실제로 저희도 유행성 폐렴에 대한 항체 검사는 이제 아이덱스 키트를 이용해서 항체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네. 그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 저희도 이제 백신 회사에 있다 보니까 백신을 놓고 나서 과연 어떤 반응이 생겼냐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체 검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현재 저렇게 시판되고 있는 엘라이자 즉 항체 검사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필드 감염, 그 네. 백신이 아닌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감염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한 항체 전환을, 그로 인한 노출로 인한 면역 반응이 생긴 걸 찾기 위해서, 디텍션 하기 위해서 만든 키트지 절대 백신을 네, 백신에 들어있는 항원을 찾기 위해서 네. 만든 키트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항체 검사 키트를 이용하실 때는 내 농장이 필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라이자 키트를 이용을 하시고, 그게 바로 그 엘라이자 키트를 제조하신 회사에서의 네.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게 항원이죠. 그쵸.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행성 폐렴의 항원 검사가 사실 굉장히 그전에 마땅한 검사 방법이 이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대부분의 모니터링을 항체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단을 위해서 부검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항원 검사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오랄 플로이드, 이제 구강액이 있죠. 근데 구강액은 저희가 PRS나 뭐 PED나 인플루엔자 이런 다양한 질병들을 검사를 하는데 많이 써요.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샘플링 그런 모니터링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샘플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유행성 폐렴 MH 검사를 할 때 이 타액이 검출은 가능해요. 하지만 검출률이 매우 낮아요. 이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타액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농장에 MH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검출률이 낮은 거기 때문에 음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타액에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농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강액은 이제 저희가 구강액으로 검사를 하실 때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강수압이죠. 비강수압은 좀 샘플링이 쉬워요. 이제 우리가 코에서 비강에서 이제 수압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샘플링은 쉽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항원 MH 항원을 검출할 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은 이것도 사실 구강액보다는 조금 높지만 검출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 목적으로 항원을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 가장 이제 검출이 높은 게 이제 후두 수압하고 기도기관지 수압이죠. 이제 후두 수압은 이제 저희 뭐 예전에도 이제 오유식 수의사님하고 이제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법은 똑같아요. 두 가지 수압이. 근데 차이는 후두 수압은 우리가 이제 기도에서 후두 쪽에서 수압을 하는 거고 기도 기관지 수압은 후두보다 좀 더 깊이 이제 기도 기관지에서 수압을 하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이게 조금 다른 이제 그 구강액이나 비강 수압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후두를 수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정도 해야 되고 입을 벌려야 되고요. 그리고 후두경을 통해서 후두를 확인하고 그걸 제켜서 수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 샘플링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샘플링이 어렵다는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검출률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항원 검사에서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각 검사 방법에 따라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후두 수압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기관 기관지 수압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던 이제 폐를 부검을 해서 폐 안을 직접 수압을 하는 방법 기관지 수압을 하기도 하고 혈청 검사를 했는데 노출을 하고 나서 8주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제 가장 검출률이 좋은 거는 폐에서 직접 우리가 수압을 하는 게 검출률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돼지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아까 얘기한 기도 기관지 수압이 검출률이 가장 좋게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후두 수압, 그 다음이 이제 나살 수압, 그 다음이 이제 오랄 플로이드. 요거 이 순으로 이제 검출률이 떨어지는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